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CEO시잖아요. 네. 본인 이제 팀에 뭐 팀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부여해주는 리더입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장정은 변호사님 인터뷰 2부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프로 장기 근속러입니다. 요즘에 기사가 났어요. 뭐 김앤장, 뭐 세종, 광장 이런 대형 로펌에요. 1년차 어서 변호사가 1년 안에 이직하는 비율이 50%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대형 로펌 들어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액의 연봉도 받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사실 파트너가 된다. 혹은 뭐 유학 가기 전까지 내가 버틴다고 해서 한 6년, 7년 이렇게 많이 다녔잖아요. 힘들어도. 그렇죠. 근데 요즘엔 대형 로펌에서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형 로펌에서 3년 반을 버티고 그리고 나선 이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회사로 옮겼잖아요. 거기서 지금 조금 있으면 횟수로 8년 차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네. 장기 근속의 비결이 뭡니까? 사실 인복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상사복이 되게 있어서 네. 아무래도 어쨌든 회사 생활에서 가장 그 업무에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게또 상사와의 관계. 맞아요. 맞아요. 네. 동료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냐. 근데 예전에 다녔던 로펌도 그렇고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려는 마음으로 많이 접근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업무도 사실 송무랑 이제 자문이란 영역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밸런스 있게 제가 업무를 접할 수 있어서 하나의 영역만 반복적으로 하진 않고 계속 새로운 업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니는 데 있어서 좀 지루함이나 어떤 내가 이제 이 영역이 아니 좀 다른 걸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로펌에 다닐 때도 좀덜 했던 것 같고, 회사에 옮겨와서는 일반적인 업무 영역부터 뭐 리스크 관리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는 뭐 그런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이라든지 뭐 지금의 역할까지 끊임없이 매번 마일스톤을 제가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 성장할 때마다 회사에서 저의 넥스트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많이 고마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로펌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장정은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봐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듣는 게 고은아, 너가 그 사람의 넥스트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커리어에서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지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근데 항상 그럼 제 대답이 그게 어려워요. 제 넥스트도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단순히 내가 돈을 버는 곳이기일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직원들이 어쨌든 나 개인의 성장도 생각하고 내가 이 회사를 하면서 내가 1년차 때는 이런 또 업적을 달성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했고 2년차 때는 내가 이런 또 역할을 하면서 성장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CEO시잖아요. 네. 본인 이제 팀에 뭐 팀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부여해주는 리더입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럼 넥스트를 지금 그려주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장정 이사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리더가 되고 싶죠. 네. 네, 되고 싶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고, 일단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네. 제가 뭐 그분들의 커리어, 팀원들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긴 어렵지만 네. 그들이 고민이 있었을 때 뭔가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리더는 최소한 되자.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아니야, 너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뭐, 내지는 그런 고민이 큰 의미가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집중하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고민은 충분히 이제 고민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고민들은 해결해 갈 것은 맞으나,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주어진 일들과 그리고 해야 될 미션들과 좀 최대한 얼라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미션을 했을 때 다음 너의 넥스 스텝은 이런 모습일 거야를 저도 이제 같이 고민해 주는 거. 네, 그 역할을 되게 잘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네. 변호사님께서 어쨌든 되게 긴 시간 동안 이한 회사에 몸 담으셨는데, 아, 나 이직해볼까? 이런 마음 자연스럽게 드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제안을 받으신 적도 있죠. 당연히 이제 당연히 뭐 내가 태어난데 아니 워낙 아니 그게 당연하지. 아니라 워낙 길다 난초지추인데? 아니요 올해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함께 일했을 때
때 이제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신 경우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제안들에서 아, 저런 건 어떻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2, 3년에 한 번씩 약간 이직하는 느낌처럼 일을 계속해서 지금 다닌 기간 대비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저에게는 특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그런 마일스톤들이나 새로운 그 전환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도 당연히 좀 머물러 있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죠. 지금까지 CLO의 직책에 계시던 혹은 법무팀장으로 계시던 항상 리더의 위치에 당연히 있으셨을 텐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들과 함께 협업을 할 때 내 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나 이끌어가기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신경을 이제 안 쓸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약간 초반에 그분과의 그런 신뢰관계를 쌓는 것에 좀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보면 인생 선후배 사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또 팔로우해야 될 이들이 있을 수 있는 분인데 네. 회사라는 환경 안에서 저희가 묶여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 어떤 이 신뢰관계가 어떻게 공동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네. 또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팔로우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라는 부분을 물론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진 않지만 네. 그런 어떤 목표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우리가 협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어떤 면에서는 더 배우는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의 의식만 있다면 그래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세요. 네. 회사를 장기 근속할 수 있다. 이거는 물론 회사도 되게 좋아서 내가 그 회사에 만족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장정은 이사라는 사람을 회사에 충분히 필요한 인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정은 이사가 이 자리를 해야 돼 라는 신뢰가 있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사님이 어떤 면이나 아니면 어떻게 일하는 부분이나 이걸 보고 또 그런 위치에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같으세요?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네. 거절하거나 네. 내지는 뭐 약간 주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좀 차이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사실 막연한 두려움은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보면서 러닝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과 설렘이 좀 더 있어서 항상 그냥 직면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스타트업이라는 회사의 구조의 특성상 굉장히 요구되는 인재상이지 않았나. 네, 저는 그게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몸담고 계신 회사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 뭐가 제일 짱이다. 이건 우리 회사 아무도 못 따라온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있다. 뭐 그것도 장점이죠. 장정은 이사가 있다. 이것도 장점이지만 또 다른 어떠한 최장점? 되게 좋은 점? 사실 뭐 워낙 요즘 회사마다 다 막 복지나 혜택이나 이런 거는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약간 저희가 굉장히 진정성과 그리고 탁월함을 같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모델이 있거든요. 네. 뭐 소위 제가 진국이라고 이제 내부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런 캐릭터 상징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말로 좀 동료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그 두 가지 요소를 갖춘 분들이 많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항상 좀 신나고 에너제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뭐 채용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네. 여러 가지 조직 문화 관점에서 잘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지 모든 것들 영향을 미쳐서 그런 동료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저희가 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들 같은 것들도 많이 갖춰서 회사의 컬처 대구로 그걸 잘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사의 많은 구성원들이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잘 그래도 얼라인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시잖아요. 정말 바쁘시거든요. 오늘 사실 모시는 것도 너무 바쁘신데 정말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데 되게 업무량도 많으시고 또 맡은 책임도 많으시는데 일이 많거나 힘들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 있으신가요? 취미나 뭐 이런 것들? 취미 사실 정말 좀 취미에 약간 특별한 게 사실 없어서 오히려 저는 네. 약간 그게 아 내가 약간 진짜 일 중독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취미라는 게 너무 사실 변변찮은 게 없어서 좀 걱정이고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막 다이내믹한 어떤 스포츠를 또 하는 거를 막
즐겨하는 편도 아니어서 오히려 요새는 운동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반적인 그냥 좀 스트레스 해소는 정말 말 그대로 뭐 넷땡땡릭스 아 넷땡릭스를 그냥 아, 정말 아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 아 그래요? 네, 넷플릭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네. 하루 종일 정말 누워서 네. 본다든지 네. 바깥에 나가서 이제 영화관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콘텐츠나 콘텐츠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영화도 정말 좀 이런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다 보는 거 네, 그런 걸 많이 좋아하고 공원 같은 데 이렇게 거닐면서 산책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종합적으로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들으면서 너무 공감된 게 저한테도 최근에 뭐 취미가 뭐냐 스트레스 어떻게 소화하냐라고 많이 물어보고 제가 스트레스는 푸는 건가요?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그냥 일이 삶이고 삶이 또 일이고 근데 그 일 자체가 싫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근데 하다가 체력적으로 좀 지칠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때 네. 그냥 쉰다라는 느낌이지 쉬는 시간을 따로 배정해 놓는다라는 개념은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좀 지칠 때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혼자 시간 갖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네, 혼자 영화 맞아요. 보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좀 에너지가 보충되는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걸 되게 그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궁금해요. 이제 CEO까지 오셨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변호사님의 꿈? 내가 이제 어떤 거를 조금 더 목표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걸 내가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사실 오히려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냥 그때 아까 말한 대로 좀 부딪히면서 아 이것들이 나한테 되게 다 뭔가 자연분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넥스트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플랜은 없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제 영향을 줘서 그분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저 스스로를 이제 챙기는 것도 사실 바쁘기 때문에 네.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건 뭐 내년 목표라기보다는 정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계속 가져야 될 목표인 것 같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제가 좀 단단하게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 저도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너무 오늘 인터뷰가 너무 유익했을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아, 저 장정은 변호사라는 사람 참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뭐 본인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뭐 힘든 시간을 뭐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커리어적으로 이 법조인 어떨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생 변호사 네. 함께 촬영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 우리 인친이들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네. 우리 인친이들에게 오늘 이제 인터뷰 하셨던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런 영상 촬영, 유튜브 영상 촬영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네,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좀 긴장하고 네, 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긴 얘기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나중에 또 네, 뵙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장정은 이사님과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구독하면은 네. 좋아요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알림 설정은 제가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